제1부 대통령 박근혜 1. 다시 청와대로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표는 2007년 당대표직에서 물러나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서울시장을 지낸 이명박 후보와 당내 경선을 치렀다. 본선과 다름없는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2천여 표 차이로 아깝게 패배했다. 박 후보는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이명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한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 박근혜 경선 패배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당원의 본분으로 돌아가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 백의종군하겠습니다. 경선 과정에 모든 일들 다 잊고 하루에 못 잊는다면 며칠 몇 날 걸려서라도 잊고 다시 열정으로 채워진 마음으로 돌아와 저와 함께 당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그 열정을 정권 교체에 쏟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회장의 승복 연설은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해 12월 1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는 48.7%의 득표율로 26.1%에 그친 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압승을 거두며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되찾아오는데 박근혜 경선 후보가 1등 공신이었음에도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친이 명박계와 친박 근혜계 사이에는 갈등이 지속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2008년 제18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박계 인사들이 상당수 탈락하자 친박 대학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박근혜 전 대표는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살아서 돌아오라. 며 탈락자들을 독려했고 탈락한 인사들은 친박연대나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친박연대 13명, 친박무소속 연대 12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중인 2011년 서울특별시 무상급식주민투표무산으로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함에 따라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선거에서 범야권 단일 후보로 나선 박원순 후보가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2.6%포인트 차이로 신승하며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다. 이로 인해 당이 흔들렸고 12월 뒤 도세 사태로 홍준표 당시 대표가 사퇴하자 박근혜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다시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박근혜 비대위장은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직전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종인 교수를 비롯해 이상돈, 이준석 등 외부 인사들을 과감히 영입하여 경제 민주화와 복지 이슈를 선점했다. 당 쇄신 결과 이듬해 2012년 제19대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열세라던 전망을 뒤집고 152석 50.79%로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했다. 박근혜 비대위장은 비례대표로 5선에 성공했다. 거듭된 선거 승리와 당 쇄신을 발판으로 박근혜 전 대표는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51.6%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1987년 직선제 헌법 개정 이후 6대째 만에 최초의 과반 득표였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